혹시 밤 거리를 걷다가 왜 가로등은 하얀색이 아니라 주황색이 많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온사인,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다 하얀 빛인데 유독 길을 비추는 가로등만은 주황빛. 이거 그냥 시청 예산 문제일까요? 아니면 뭔가 과학적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가로등의 주황빛에는 돈, 과학, 심리학까지 얽혀 있습니다. 예전부터 흔히 쓰였던 주황빛 가로등은 저압 나트륨 등이라는 녀석이에요. 안에 나트륨 기체를 넣어 전기를 통과시키면 특정 파장 노란빛 주황빛만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황색밖에 못 내는 전구다라는 거죠. 장점은 엄청 밝고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이 길다. 단점은 색 구분이 거의 안 된다. 주황색 빛만 나오니까 파란 옷이든 빨간 옷이든 다 비슷하게 보죠. 그래서 범인 검거용 CCTV에는 최악이었고 시각적으로는 마치 세상 전체가 인스타 필터 씌운 것처럼 뿌옇게 보였습니다. 바로 경제성 때문입니다. 나트륨 등은 초기 설치비 대비 전기세와 유지비가 정말 싸요. 1970년대, 1980년대 석유 파동 때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바람이 불면서 한국 포함 전 세계가 가성비 갑인 주황색 가로등을 깔아버린 거죠. 게다가 안개 낀 날도 빛이 멀리 잘 퍼집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하얀 빛은 산란돼 퍼져버리는데 주황빛은 파장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뚫고 나가죠. 즉 싸고 오래가고 심지어 안개도 강한이 도시정부 입장에서 완벽한 선택. 주황빛은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길거리가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실제 안전과는 별개인데도 말이죠. 재밌는 건 이 색깔 덕분에 밤에 낭만 이미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가로등 아래서 데이트하면 괜히 영화 같은 분위기가 나죠. 사실은 단순히 값싼 전구 덕분인데 인류는 그걸 로맨틱한 추억으로 재포장해버린 겁니다. 주황색 가로등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설치되는 건 대부분 LED 가로등이에요. LED는 색을 다양하게 낼 수 있고 전력 효율도 좋아졌으며 CCTV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자연광에 가까운 백색 계열이라 사물 구분도 잘 되고. 하지만 LED의 문제는 차가운 느낌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일부 도시는 화이트 LED는 눈부시, 피곤하다는 민원 때문에 살짝 따뜻한 톤의 오렌지빛 LED를 섞어서 씁니다. 결국 하얀빛과 주황빛은 기술과 사람 감각이 절충하는 중인 셈이죠. 영국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 가로등 색깔을 바꾸니 범죄율과 교통사고율이 변화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얀빛 LED로 바꾼 지역은 CCTV 영상 품질 개선으로 범인 검거율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주황빛이 남아있는 곳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흐릿한 분위기가 유지돼 사람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 안전체감과 실제 취향 효과가 색깔에 따라 갈린다는 거죠. 가로등이 주황색인 값싸고 오래가고 안개에도 강했던 나트륨 등의 산물. 하지만 이제 LED 시대가 오면서 주황빛은 추억 보정 필터 같은 역할로 남고 있습니다. 밤마다 켜지던 주황빛 가로등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런 일상 속 TMI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밤 가로등 불빛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